얼굴에 얼어. 빨리 가자, 병원 빨리 가자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벌칙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고요. 누가 앞에서 깔때기를 빨아당긴 거 아니고요. 안면윤곽 수술을 했습니다. 농심 너구리면처럼 통통 부러진 상태인데요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라이입니다. 제가 평소에 사각턱이 굉장히 스트레스여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와서 이렇게 지금 붓기가 아직 덜 빠진 상태인데요. 눈을 제대로 뜨겠다고 이렇게 눈을 부릅 떠버리면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, 저는 정말 싸울 생각이 1도 없는데 남을 막 휘뚜루마뚜루 패버릴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되어 있고요.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잠깐만. 제 할아버지께 벌이 쏘였다고 한번 해볼게요. 최대한 이 볼살을 아 누구야 씨. 어 아무거나 사와 가자. 나 지금 할아버지한테 몰래카메라 찍으려고 그걸로. 내가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니거든. 그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. 이건 뭐야? 귀야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아 이거를 또 그래서 제가 안면윤곽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소연 언니 감사합니다. 소연 언니가 이 제품을 알려준 거거든요. 할아버지께 안면윤곽 몰카를 하기로 했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이곳은 시골이더라고요. 시골에서 갑자기 안면윤곽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. 아 정말 눈이 너무 아파. 눈 빠질 것 같아 지금. 이게 너무 시골에서 성형을 갑자기 하고 온다는 컨셉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. 아 잠깐 턱이 너무 아파 이거. 좀 상황을 바꿨죠. 안면윤곽 몰카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뻥을 치고, 오프닝 때 솔직히 살짝 속으셨죠 여러분? 대망의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 벌에 쏘였다. 시골에서 벌 쏘기 딱 적당한 날씨잖아요. 우참. 예. 5초 동안 눈 마주치고 웃지 않으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. 준비 시작. 아이고 큰일로 이거를 여드름이 나가지고. 할아버지! 빨리 오셔봐 할아버지! 어! 빨리 오셔봐! 방 안으로. 왜? 아 빨리 저기로 와보라고요. 그 뒤에서 그러지 말고. 아 이쪽으로 서야겠다. 왜? 이리로. 여기 응. 뭐야? 뭐 하는 거? 아니 지금 어 내가 아까 여기 안 좋아. 왜 그래? 아니 여기 안 좋으시라고. 아니 왜 그래? 내가 벌에 쏘였어. 어떻게? 벌에 쏘였다고. 언제? 방금 맞은 거 가지고. 얼굴에 얼어. 벌에 쏘였다고. 빨리 병원 가. 병원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아니 아 어. 병원 빨리 가. 얼굴이 뭐야 거기 그게. 벌에 쏘여가지고. 얼굴에 왜 그래? 벌에 쏘여가지고. 빨리 가 병원 빨리 가. 빨리 가 병원 빨리 가. 아니 지금 눈을 못 따지고. 어? 눈도 못 떠. 어디 갈 거야, 그럼? 큰일 날려. 아! 어, 어! 만지지 마, 지금. 이거 큰일 날려, 이거. 어? 아이고. 큰 거라 보지, 왜? 빨리 가, 병원 빨리 가. 이거 왜 이래, 이거? 벌에 물려가지고. 벌이 썼나? 죽어, 죽어! 독도 하나. 인터넷 보니까는 벌에 쏘이면은 밴드를 이렇게 해야 된다잖아. 죽어, 얘 죽어. 아유, 나 죽네, 진짜로. 아유. 이거 큰일 날려, 이거. 나 나갈 거야. 빨리 가. 빨리 병원 가야 되니까! 뭐 화를 내고 그래? 아니, 빨리 가! 병원 안 가나. 집에 난 불 난 줄 알았어. 난로 불 댕겨가지고. 얼굴에 불이 났잖아, 지금. 큰일 나네. 용어리가 막 우푸트부푸 튀어나왔네, 이거, 거기. 응? 빨리 가. 병원 빨리 가자.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이야 또 깜짝 세우구나. 안 웃겨 내 얼굴이? 이뻐. 아니 그럼 뭐예요? 그걸 한번 쳐다봐. 한번 쳐다봐. 한번 볼 한번 봐라. 아유 아이고 참. 아 나 집에 불 나는 줄 알았어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
하나 큰일이 된다. 구독, 좋아요, 꾹! 그만해라. 나 지금 보면요. 할아버지. 오라지쇼, 타. 물어봐! 물어봐. 어? 더 날 피하네. 아, 저 귀뚜기가 너무 진짜 보일러인 된 것 같기도 하고, 시청해줘서.